오케이, 저희 좋다. 다리 좋거든요. 투게이트 하시고 파일런을 넥서스에 붙여서 지으세요. 근데 안 되네. 떡프프니까 투게이트도 막을 수 있거든요. 21%로 막는다 생각하고. 아, 네. 저희가 되게 유리하거든요. 투게이트 하고 21%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찰은 투게이트 짓고 나서 7시로 서치하시면 돼요. 7시가 선내어로 가는지 발탈로 가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토스들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21포 하면 돼요? 네, 21포 하시면 돼요. 그 나중에 드라곤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근데 질럿 꾸준히 찍으면서 하면 좋아요. 한 뭐 9질럿까지? 포하고 난 이후에 질럿 찍으면서 와리 개념으로. 그러니까 7시가 탈을 따라가도 님이 약간 압박을 하면서 5질부터 압박하면 되거든요. 3질부터 하시면 오케이. 아마 7시는 9드론 냈을 거예요. 그냥 7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링 오나는 확인 좀 하고 설레요.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거 저희가 T존 치즈 나갈 때 바닥님이 7시 가가지고 뭐야 질러 죽더라도 그 드론만 잡으면서 털면 되거든요. 오케이요. 5질에서 7질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신호 질 때 지금 질러 나가서 와리 좀 해주세요. 꼭 그 가스 짓고 태크 타면 되거든요.
야영님 팔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 그 본진에 포항 개 더 하시고. 저 일꾼은 아예 안 죽어가지고 지금 할만 하고. 테크 좀 천천히 타고 포 두 개 더 해야 될 것 같아. 한 개 더. 그냥 포만 엄청 도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포만 계속 도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나올 때까지, 살아있는 마인드로. 그냥 넥서스 그 위에다가, 오른쪽 지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포 계속 일단 도배해보세요. 네, 이거 상대로 포가 되게 많이 짓고 있어서. 노랑이 테크가 되게. 전투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전투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혹시 만약에 나중에 정 못 맞겠다 싶으면 포하다가 그거 하면 되거든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400원 그냥 모아 놓으세요. 나중에 살아나면 돼요. 양성 업무 완성. 타볼카의 송이.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구속 건물 완성. 인슐린 가스가 부족합니다. 인슐린 가스가 부족합니다. 인슐린 가스가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목표 위치는 간판 붙여볼까요, 송이? 그렇게야죠. 대기 중. 다자. 능력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니, 공격자들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갑니다.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사장님 돈 있어요? 네, 돈 있어요. 오케이, 곧 살아나 주십니다.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사령관님. 호출하신 분 어디가 계세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나가 좀 많아요. 준비됐습니다. 가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목표 설정. 호출하신 분 목표 위치는 이동.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증세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 너무 어렵다. 아, 진짜 할까요? 네, 나가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프프에도 안 지지 않아요? 이거요? 네. 저프프가 좀 더 안전하긴 하죠. 근데 저랜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저그하고 투토스 하는 게 더 낫긴 해요. 바닥님도 주종 토스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토스예요. 그렇게 할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죠. 어떻게 하지? 고민되네. 그러면은 제가 저그로? 아, 근데 이거 비아 형님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저프프로 가죠? 예, 네, 저프프로. 오케이. 아니, 아니 바닥 쇼분데요? 토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토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네, 바닥님도. 아니면 제가 저그에 비아형님하고 바닥님 투 랜덤 하는 것도 괜찮을걸요? 비아형님도 테랑 그래도 완전 못하시지 않나? 9시 저그. 네. 어? 같이! 9시 견제가면 되겠다. 일꾼 견제하면 될 것 같아. 여바씨도 없는 것 같거든? 프로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 뭐야 품질에 삼질럽에 다 같이 9시 갈 거예요. 그 제가 신호 드릴 테니까 삼질럽 그냥 네. 두 분 같이 합쳐서 뛰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게이트 하면 되죠? 네, 3게이트. 그냥 아웃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웃이 삥. 링이랑 소모 해주세요, 거기서. 지금 9시 갑니다. 아, 맞아. 좀 잘못했어. 11시가 7드라 같은데. 아, 비아 형님 7드라예요? 헐. 아, 비아 형님 없었구나. 어? 사장님 이제 아웃시 가주세요. 아웃시 가야돼. 9시 빼죠, 빼죠, 빼죠. 빼가지고 홀드만 해주세요. 깨보고 링만 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안 패고? 아, 네, 여기. 그거 공발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네. 제시가 바닥님이 거기서 드라곤 쌓일 때까지 와리만 쳐주면 될 것 같은데. 어, 이제 셋이 와줘도 될 것 같아요. 몰래게이트, 몰래게이트. 대신 나오셔야 돼요. 어,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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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바닥님이 링만 패주세요. 이거 다크 같거든요? 저기 몰래 건물 지어가지고. 딜러 한 번 빼, 빼시고 빼셔야 돼. 살짝 뒤로 빼면.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그 질러서 9시 홀드. 그리고 드라로. 그 바닥님이 그거 해주시면 될 거예요. 센터에 포토캐나. 그 질러 9시 홀드 잡으러 가자. 그래, 다크 템플러도 빠르게 가시면 좋거든요, 그치? 어. 상대가 오버가 없으니까. 포함해서 조카만 찍으면 될 것 같아. 네. 여기 저희가 비아형님 칠드라는 거 알았으면은 센터 싸움 위주로 하면 안 되는데 칠드라는 거 너무 좋았다. 어, 그 아웃이 셋이 어차피 상대는 센터 뚫을 거 밖에 없어서 포토만 도배하면 될 것 같은데. 아, 혹시 못하리네. 저희 9시 갔다 올게요. 네. 밴드에 게이트 심시티 같은 것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놨어요.
먹고 9시 가는 것 같은데. 9시 끝났구나. 나 9시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나오나? 파란 게 나오네. 오버. 아. 그냥 그거 저희 그거 드랍만 주시면 됐거든. 7시에 다크 왔거든. 아 지금 왔어요 이미? 아 가드릴게요. 네. 괜찮지. 아 이미 갔구나. 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신은 그냥 물량 뽕 뽑아서 저 죽이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빨강은 그냥 셔틀 플레이 할 건데. 템플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러. 이거 좀 이따 저거 지키고. 센터 있다가 제 본진에 들어오면 그때 헬퍼 와가지고 싸먹는 거. 7시 오버 그렇게 가요. 엑서스 지워도 돼요? 네, 지워주세요. 전이 말라가지고. 어, 비아 형님 안 오셔도 되겠네. 어? 혹시 6시에 맞을 수 있나? 어, 네 제가 가고 있어요. 네. 어, 근데 혹시 이번 판 원래 진 건데 이긴 거랑? 어 그러게요. 아 이게 원래 아직... 칠드라는 그 방금 누구지? 바닥님이 가야 되거든요. 7시에 막 네. 토스들이 러시거리가 뭐니까 몰랐어요 칠드라는지. 그, 저도 심지어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잘못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 잘못 쏴왔어. 1시에서 질럿이 좀 많이 맞아가지고. 위험했죠. 그니까 원래 칠드라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칠드라 하면 유닛 움직임을 다르게 했어야 돼요. 어 그니까 9시를 원래 들어가다 뺐는데
그건 이제 프리게이트일 때 빼는 개념이고, 칠드라였으면 9시를 들어가서 링 소모 다 치고 9시 스포니프를 까야지. 뭔 말인지 아시나요? 프리게이트라 내가 1시로 링 그 넥서스 테러 갔는데 사이드 안 나서 링 다 팔려서 나오고, 펜터스함 하려고 한 건데 1시 질럿이 뺐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내 3링이 1시를 견제를 하면서 1시를 못 나오게 하고 5시 7시 3질이 센터에 나오면서 우리 프리칼라가 9시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편이 프리게이트라 천천히 하면 좋으니까 그 순간에 내 링을 빼서 회시로 돌아서 1 빈집을, 아 리플레이 보면서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프리게이트일 때는 그렇게 하는 건데, 칠드라였으면 9시를 들어가고 소모를 했어야지. 스포니플 깨고 그럼 이겼지. 쉽게 이겼지. 그 칠드라도 5시가 가면 안 되고 7시가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9시에 꼬라박는데 상대가 헬프를 안 오고 원래 5시를 공격을 가야지. 칠드라면은. 아, 스캔 형님 올라갔어요? 그니까 뭔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니까 여기서 비아 형님이 칠드라인 걸 알았으면은 내가 아까 그 오더를 줬을 때 9시를 들어가는 거고, 프리게이트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우라님 고생하셨습니다. 봐봐, 내가 오더했자 3질에 다 같이 9시를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면은, 상대가 11시랑 1시랑 멀잖아. 그 센터에 우리가 더 빨리 도착한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3링을 1 견제를 하기 때문에 1시 소스가 못 나온단 말이야. 봐봐, 못 나오잖아. 질럿이 묶여 있잖아. 여기서 질럿이 묶여 있는 동안 우리 편 질럿은 나와 있잖아. 그 나는 일부러 원성을 해놓은 거야. 빠르게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9시 이거 죽었네. 갔으면 성이 투성큰이 있어야 막는데 원성만 있으면 못 막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이 뭐냐면은, 봐봐, 내가 질럿 못 오게 하고 여기서 원래 칠드라면은 육질에 여기 들어가는 게 맞다고 지금. 그럼 죽었잖아. 투성큰이 완성이 돼 있어야 막는데 이거를, 투성큰이 완성이 돼 있어야 이 러쉬를 막는다고요. 개념상 못 막더라도 스포니풀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칠드라 할 때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이제 난 당연히 우리 편이 3게이트인 줄 알고 상대가 백업이 빠르니까 여기서 그냥 압박만 놓고 빼라고 했지. 왜 빠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1시로 빈집 가니까 여기 질이 빠지잖아. 빠졌지. 넥테로 할라 했는데 사이즈 안 나오니까 이러면 다시 링을 살려 나가잖아. 여기서 이제 살려 나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봐봐. 승이 소리 질러서 제가 마이크 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상대 링 질러 다 빠졌잖아. 한시는 우리 편 프리게이트면 우리는 센터에서 프리칼라가 싸우는 거고 상대는 투칼라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긴다고. 그림이, 움직임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야,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9시 지금도 아직 원성이네. 근데 여기서 잘못 싸웠어. 내 링이 질럿에 많이 두들겨 맞고 나온 거라. 근데 여기서 잘못 싸웠는데 심지어 다버시 형님이 칠드라였어. 그 졌다 생각했지 이거는. 나는 링이 먹히고 투드라 먹히고 난 이거 졌다 생각했어.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걸. 아, 이거 비아 형님 잠깐 초대 좀 하려고. 응, 채팅. 너구령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비아 형님 채팅으로 오더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음성으로 오더하는 게 편하니까. 아, 그니까요. 방 지금 들어가야죠. 오케이. 떡포프 이제 단판이에요. 이거요? 네, 단판이에요. 이거 단판, 예, 네, 단판이에요, 단판. 아, 저래 내드로?
그냥 저프프로 계속 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하죠. 저프프도 네. 좋아 보이는데. 이거 목소리 바닥님이요. 바닥님 목소리 좋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저 비아님은 안 오세요? 이거 초대하러 할라 했는데 이거 친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좀 이따 초대하겠네. 아, 저 떡은 안 돼. 오케이 괜찮다. 혹시 제 별명 아세요? 아니요 별명 몰라요. 메카니가 5시 바영호거든요. 아 이제 메카 하면 될 것 같은데. 바영호나 잘 안 지거든요. 이거 상대가 전판에 다 합쳐가지고 다섯이 왔으면 졌을걸요. 네, 또 링 따로 가서 헬베로 갈게요. 아 그냥 정석 메카 하면 돼요 이거. 대시죠 뭐. 오케이 형님 오버. 어 근데 이거 그냥 바닥님 바이닝 하실래요? 바이닝 하셔도 돼요 지금. 상대 유탈할 수도 있어가지고 셋이라서 그냥 입고 여기 배럭 두 개 짓고 바이닝 하시면 될까요? 네네. 이미 심시티도 메카 심시티가 아니고 바이오 심시티였어요. 그것도 메카 되나? 네 돼요. 3시랑 1시 같은 거지. 배울 때 패신 아마 갈탈 갈 것 같은데 양포에 좀. 오 쓰레기 상대 올인이. 자 올인이면은 아까처럼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아카데미 좀 빨리 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 마크 네 3시 올링이에요. 3시 올링 이러면 상대 올인이 그냥 아까처럼 천천히 하면 좋아요. 어, 마린 빼세요. 마린 바로 빼올 것 같아.
어, 바위 이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게 상대가 3개시면은 생마리 안 나오고 그냥 바위니 타타를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게 좋아요. 투매트 투파매트 원래 그냥 무조건 2대2 할 때처럼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여기서 잠깐 대기하다가 어, 지금 3시 한번 가자. 잠깐만. 어, 3시로 가면 될 것 같아. 3시 보여줘, 안녕. 네, 저 포는 한 개라서 그냥 위에 성큼 3개 깨고 죽이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몇 퍼예요? 아, 사업 안 찍었다, 씨. 어, 꼭, 왼쪽으로. 꼭. 깔 수 있어요. 링 몸빵 돼가지고. 뒤에 사과 쳐주세요. 네, 딱 저 성큼만 깨고, 포토 무시하고, 어, 그 다음, 가운데 성큼만 깨고. 그냥 해처리만 까면 될 것 같아. 왼쪽으로 이동해서 가자. 뒤에 와요. 형 혼자만 잡아줘. 마린메딕 스팀을 좀 아꼈어야 돼요. 상대가 약간 뭔가 덮칠라 할 때 스팀 너무 많이 쓰니까. 잠깐 마린 쉬고 팩토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 SCB 꾸준히 누르시고. 팩트 되게 되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4강도 단판이죠? 네, 단판이에요. 아, 오케이. 결승만 가면은 안 질 것 같은데? 3판 2선이라? 제가 저거 하고 2랜덤 하면 안 질 것 같은데? 네. 아, 2랜덤이 아니라 2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비아 형님이 약간 상대 종족 보고 그냥 정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비아 형님 그 아이디 모르세요? 친추해가지고 좀 초대해주고 싶은데. 확실히 음성으로 들어야 오도 편한데. 저기 오신 분이거든요. 아, 방금 채널 오신 분. 아, 똥돌이. 잠깐만. 아, 비아 형님은 안 돼 있고 똥돌이라는 데 있어서 몰랐네. 똥돌이. 아아 그냥 그 음성에 초대해드렸거든요. 그 블리자드의 포셜 가서
되셨나? 비아 형님 들리시나? 아, 아 비아 형님 되셨나? 아, 아 어, 비아 형 들리나요? 오케이. 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형님들? 어 여기 팀 세네. 짱구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짱구님 미다영 짜부님 오케이 할만하네. 내가 적어놓으면 할만. 아 예 그거 듣는 거 크게 하는 거 있을걸요 형님? 아 솔직히 결승은 누가 올라오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3판 2선이랑 어 단판에서만 앉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상대 저프렌이라 저렌렌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어, 저렌렌이 유리하긴 한데 어떻게 하죠? 비아 형님 하고 싶은 걸로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쿨 형님. 비아 형님 뭐 하실래요? 토스? 오케이 오케이 짱구님하고 저랑요? 아무래도 짱구님이 주적이니까 잘하긴 하는데 똑같죠 거의? 네 저는 똑같다 봅니다. 야형 들리시면 이응이 형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딱다 해가지고 야형님 들리시나요? 짱구님이 랜덤이에요? 네 짱구님이 사랑도 어, 포토스
화당님 세팅. 천천히. 어디 안 밀어 어디야? 네 지금 천천히 하면 저희 좋아요. 링도 제가 훨씬 많고. 샘파 할까요? 발질 할까요? 발질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샘파는. 빠먹히는 거 조심해야 돼. 어, 비아 형님, 발질해야 되겠네? 제가 말고. 6시. 그러네. 6시 또 한번 가죠, 같이. 후모하고, 제가 6을 한번. 뒤에 질럿만 한 번만 백업 해주세요. 제가 누가 한번 갔다 올게요. 어, 그냥 6으로 바닥님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욕하죠. 네? 여섯시로. 여섯시 가라고요? 네, 예, 고고. 거의 여섯시 죽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뚫려도 어차피 저희가 6시 죽인다. 자, 6시 들어가자, 고. 4번씩 공격 조심해야 돼. 실러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보씨. 제가 마무리할게요. 막으로, 막으로. 그 바닥님은 뭐야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콘? 아콘 말지? 네네 회수도 다크 나왔어요. 다크로 회시 맞고 그 다음에 그냥 12시 가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잠시 오버 줘야 될 것 같은데. 멘탈 때문에 그냥 옥저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디아 형이 옥저버로 가는 거. 그리고 질러 나눠가지고 반은 저 주시고 반은 쓰세요. 디아형 옥저버 나오면 그냥 옥저버 달라고 이제 드라곤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하고 어차피 토스 역시 좋아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저희 결승만 가면 안정권일 것 같은데요? 오케이. 와우. 네, 좀 위험했어요. 12시 만약에 꼬라박았으면 졌을 것 같은데. 딱 투성이 완성돼 있어가지고. 네. 바로 빼고 홀드게임 해가지고. 근데 상대가 링을 좀 많이 잃었어요. 이번 판에. 계속 그 링끼리 움직이면서 밀려가지고. 6시도 계속 견제받아서 저희 토스들은. 저희는 아예 링 안 왔잖아요, 상대가. 아마 못 와서. 네, 네. 저희는 이제 피 안 받고. 저쪽은 포토도 받고 하니까 테크도 드리고. 저희가 좋았던 것 같은데. 6시가 드라곤 해줘가지고. 아, 결승은 캐시님하고 트론님하고 송수님이라고 하네요. 빡세네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빡센데. 저희가 더 할만한 것 같은데. 진짜 상대편에 더드형, 레토형급 2명 있는 정도 아니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있든. 아, 깨졌어요. 근데 이거 저프푸전이네. 차라리 저프푸전이 낫겠다. 근데 저랜랜도 괜찮긴 한데. 고민되네. 근데 내가 저거 하는 게 좀 안정권이긴 한데. 상대도 뭐야 3대3 고수분들이랑 테란 떴을 때 테란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근데 저희가 안정권은 약간 저프프가 좀 안전하긴 했어요. 다 해봤는데. 네. 바닥님은 테란 그래도 오더 주면은 괜찮은 것 같던데. 바닥님은 테란 잘하시던데. 원래 팀플 여자 아니어서 오더만 주면 어느 정도 따라가요. 이게 3대3은 좀 테란 잘하는 게 좀 중요해서. 토스랑 저거는 솔직히 다 비슷해요. 저 이거 결승이니까 원래 저 진짜 본자전 아니면 이어폰 안 끼는데 이어폰 끼고 집중 한번 해볼게. 결승전이라 생각할게. 원래 이어폰 잘 안 끼는데 헤드셋으로 넣고 왔네. 아, 오케이. 아, 옆에 승희가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상대 송수님하고 저랑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서. 네. 일단 겸손한 척 했고요. 네. 아, 그 원래 이게 전승 우승하면은 그 만 개, 2만 개였는데 한 만 몇 개였는데 이제 깨져가지고요. 네. 1패 해가지고 첫 판에 졌어. 깔끔하게 졌어. 아, 비아 형님 화장실 갔구나. 아니, 저는 우승 안 하면 안 받겠습니다. 남자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아, 진심입니다.
아, 네, 비아 형 천천히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예. 예, 토스로 저프프로 가시죠 형님. 예, 제가 쪽으로 압살할게요. 그냥 저희는 센터 싸움 할 때 어차피 저는 한 군데 컨트롤 안 하고 두세 군데 할 거니까 그 상대방 유닛 흘리는 거 형님들이 마리치면서 이득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싸움으로 무리 안 하고 제가 좀 뭐야 딱 그 신호 줄게요. 싸울 때 확실히 이길 땐 신호 줘 드릴 테니까. 게임 자신감이니까. 아 그리고 뭐야 게임 중에 채팅창 끄고 할 거니까 결승은 형님들이 뭔 말해도 안 보입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죽더라도 예, 다음 판이 있으니까 예, 지더라도 아 비아 형 담배 상대 전적이요? 그치 해피 형님은 상대가 누군지 모르죠. 전적을 보지. 전적 들어가서 보여드릴 것 같은데. 해피 형님은 전적이 좋으면 잘하는 거잖아. 이거요? 이거 옵저버 아마 될텐데 아마 그 후니형 방송으로 보시는게 나을걸요? 어 물어보면 되긴 할텐데 방송하는 형이 따로 계셔가지고요 그 뭐지? 훈줄라이라고 들어가시면 될걸요? 아 이게 만약에 전승시 만개였으면 좀 긴장됐을 텐데 그거 깨지니까 좀 긴장감이 좀 풀렸어. 아, 아.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무패로 계속 이기고 있고 여기 팀 딱 2대0으로 잡으면 딱 만개 미션이 됐다 하면 할매 형님 혹시라도 여기 팀 2대0으로 이기면 만개? 그냥 물어보기만 한 건데 예,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오케이. 아, 상대가 잘하니까 물어보기만 한 건데. 상대는 트로님하고 송스님하고 캐시님 다 3대3 팀전 많이 하시는 분들이랑 못하지 않아요. 오케이 갑시다 고고. 고고
그 바닥님 저는 다 막으니까 저한테 오면은 비아 형님하고 합쳐가지고 오질에 드라탄 쪽 공격하시면 돼요. 바닥님 그 21포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 양포로 여기 약간 심시티 생각해서 파일런 짓고 나중에 올 때 게이트까지 생각해가지고 그 바닥님 질러 나와주세요. 빼세요 빼세요 질러 빼세요. 와리만 포토 더 포토 두 개 더 헬프식으로 오세요 지금. 좀 더 해주세요. 프로버 와가지고 프로버 더 해주세요. 제가 패시 견제 넣을게요. 비아 형님 포토 하시고 사장님 뭐야 그거 헬프 가주세요.
포타질러면 여버시로. 포가 조금 위험했어요. 투포토 먼저 하고 게이트 지었어야 되는데 나한테 올 거 알고 있었어가지고 원성 해놔가지고. 오케이, 상대가 쩌다릴 때 구투하는 것도 생각해서 단판 빌드 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동독전이고 하니까 빌드 먹혔는데 이겼으니까 저희가 동빌이면 안 질 것 같아요. 바닥님 근데 저 말 들리죠? 네, 비아 형님. 아, 파당님은 들려요? 아,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 어쩐지 저만 말해서 아무도 안 들리는데.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판에 저희가 빌드를 먹어가지고. 네네. 6시 저거. 네. 바닥님은 오지를 때 삼지를 그냥 와리만 치고 오지를부터 센터 나오실 생각하면 돼요. 야영. 난 견제할 때 쫄지 않아. 왜냐? 내 링 뜨면은 내 바로 옆에 있는 토스 아작낸다는 마인드로 막고 있기 때문에. 와, 마인드 좋았다. 하나도 견제 안 받은 느낌이야. 링 올라가요? 왜? 네. 원질 여섯이 찔러주게. 오른쪽 구석. 아, 빼주세요. 링 빠지네. 아, 와리만 쳐주지. 왔다 갔다. 상대 링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나오셔도 돼요.
어, 먹튀지 마세요. 링 올라가요? 예, 네, 아, 우주까지 가, 뭐야. 어, 다, 이들 빼세요. 사즈까지 기다려요. 여보시 또 압박 한번 넣어주세요. 올라오세요. 네. 바닥님도 이제 공발지를 택하신 것 같아요. 파워 번진 하나 해놓고. 어, 여섯시 거. 그, 이거 12시 로고. 바닥님. 줄러 세워두고 갈게요. 네. 어, 둘, 이거 그냥 다 12시 가세요. 어, 12시, 저거. 그래, 회시도 가난하고. 그냥 본진에 포하고 막으면 돼요. 여보시 거 최대한 아끼시고. 지금 저희가 유리하거든요. 사장님도 찔러, 3시로 찔러주세요, 저. 3시로 갈까요? 네, 3시로. 그럼 공발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상 공업만 더 찍고. 링 더 봐요. 3시도 프로브 한 8, 9개 따여서 가난해요, 되게. 그냥 아마 1시가 막으면.
그 후탄은 한시로 헬프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후타 11시 후타 11시로 11시로 스킬 오케이 11시 있고 6시 더 내야 해요. 아, 상관없어요. 저 타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저, 어차피 3시가 테크가 느리고, 저가 저그끼리 이기니까 저희가 2대2 개념으로 이긴 거예요. 그나마 없어요. 발질 컷 되거든요. 네, 그냥 발질 될 때까지 질러만 모아주시면은, 어, 될 것 같은데. 1시 그 헬프게임 하시고. 빼내서 와리만 쳐주기. 저도 드라 할까요? 네, 이제 여보씨가 8이라 드라 하면 돼요. 뭐 6시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어차피 3시 병력 있으니까 그냥 가는 척만 하면 3시 나올 거거든요? 그거 먹으면 끝났거든. 아 다크 있구나? 어 다크 있으면 가도 돼요. 어 가도 돼요. 제가 오버로 잘라드릴게요. 그냥 좀 천천히 하죠? 저 어차피 투카스랑 시간이 지나면 돼요. 3시 오버. 네. 나오면 싸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보시 가는 척 하고 이번에 싸먹죠? 아마 5번 석업되면 나올 거예요. 3시 쪽에서. 네, 석업됐죠? 나오면 한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떡을 무시하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펜터 잠깐만요 님 펜터에서 기다릴래요
까먹죠, 까먹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첫판 져가지고 그래 우승은 했네요. 아, 이어폰 빼야겠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바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아, 비아 형님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아, 비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그래도 예, 만개 미션은 날라가는데 우승했네요. 예. 아, 우리 또 해피 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아, 500개 감사합니다, 해피 형님. 바닥님이요? 우리 같이 게임 처음 해봤어요. 아, 그래, 우승하면은 천개 아니었나요? 그 누구야? 효수 형님? 아, 할매 형님 우승 시 1개였다고요? 아, 반이었어요? 많이 날라갔네. 아, 아까 왜 썼지 첫판 우리가? 첫판 왜 썼지? 아, 아, 맞아, 링돌님 미션 아 쿠폰 하면 되나요? 쿠폰 하자고 하셨는데. 아, 이거 아, 아, 늦어서 갔나요? 아, 원래 슈퍼는 오토콜인데. 아, 예, 타조의 꾸명님, 예, 안녕하세요. 아, 우라님도 안녕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예. 아, 저희가 이거 우라님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만개 미션이 날라갔어요. 소스 형님 전승 우승 3,000개. 네, 쿨 형님 전승 우승 2,000개. 그거만 해도 일단 15,000개인데. 크르릉 형님 우승 시 1,000개. 토스 형님 그냥 우승 500개. 몇 드라였지? 5드라였나? 드라는 빠른데? 드란가? 프리카니까 이때를 프리게이트 가도 되는데 11시랑 아 12시랑 같은 편도 탈이랑 포지 안 하셔도 돼. 아니 이거 입구 형이 포를 엄청 많이 박아서 6시는 그냥 8개만 있어도 사이즈가 괜찮은데 오드라라 빡세네.
아, 예, 눈돌림 다음에 스폰 해주세요. 예. 일단 뭐 스폰을 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아, 카톡이요? 훈이 형 카톡 있어요, 저. 어, 카톡 따로 보내는 것 같아. 템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 저는 만약에 여기서 여섯시님이 그냥 아무런 피해 안 받고 살아있으면은 여기서 운영해서 이긴다는 마인드였어, 나는. 어, 아, 왜냐면 상대가 토스가 만약에 진짜 팀전 유저 엄청 고수급 한 명 있으면은 빡센데, 어, 난 여기서 운영하면 이긴다는 마인드였는데. 펑크 받고 멀티 커맨 먹고 데스를 하면서, 어, 여기 다 먹고 메카 전환하면서 해볼만하다는 마인드였는데 넥서스 깨져가네. 아니 지금은 천천히 하면 못 이겨. 2대3이랑 여버씨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여버씨가 살아만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이겨봐서. 아, 프로형 안녕하세요. 눈물이 좋아가지고. 그니까 이게 원래 센을 못 들어요. 드라도 많고 기본적으로 핫템도 많아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 6이 살아있으면 왜 운영이 할 만하냐면 토스들이 이미 멀티가 있어야 되는데 멀티가 없다는 거. 어, 그래, 센터 뚫려서 압박하고 데스를 하면 운영할 만. 근데 그게 포를 어 약간 일단 20개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가스 내가 괜히 지랄했어. 뭐, 못 막았을 것 같아. 질러 3개만 찍고 포 2개 했어야 할 것 같아. 난 무조건 뚫는다는 마인드였어. 없다. 스캔 형, 오고 하나요? 예, 해피 형님. 이거 우승하면 상품 5만원 있을걸요? 근데 이거. 근데 쿠오리 형님.